이번 코스는 버클리 대학의 CS188 강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의죠. 이 수업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팩맨이죠. 팩맨이 이렇게 펠릿을 먹고 에너지 있는 걸 먹고 이러면은 얘가 고스트가 뭐 어떻게 좀 무기력한 상태로 변하고, 그렇지 않고 생생한 상태에서는 도망가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펠릿을 다 먹는 것이, 먹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잘 보시면은 에너지를 먹으면은 큰거 있잖아요. 이큰 놈, 큰 녀석을 먹으면은 고스트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죠. 그때는 얘가 우리 에이전트가 고스트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3초 후 3초, 2초면 2초 뒤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 고스터들이 그 전에 얼른 도망가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펠릿들을 다 이제 우리 에이전트가 먹는 게 게임의 목표이고, 어쨌거나 이 고스터는 얘를 잡으러 막 다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지금까지 짜던 기본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걸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이렇게 짜려고 하면은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를 쓰게 되면은 비교적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능적인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CS188 수업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 팩맨을 만드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이걸 공부를 해서 게임 개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하는 바 크냐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래밍하고 좀또 다른 부분이, 게임을 만드는 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거나, 혹은 뭐 의사처럼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나,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팩맨을 만드는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써서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도 만들 수가 있고, 뭐 국세청이나 통계청 같은 정부기관도 만들 수 있고, 도청, 시청 같은 것도,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둑 게임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다른 AI의 기본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거죠. 바둑을 두기 위해서 AI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고의 목적은 바둑 잘 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알파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수업은 렉츠 1부터 해서 26번까지 있고, 중간중간에 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꽤 많은데, 오늘 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슬라이드는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3GB 양이 엄청 많아요. UC 버클리 CS188 검색하시면 슬라이드를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수업은 캐슬린 오양에 지금 CS188에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2017년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2015년, 2014년 굉장히 많고 많은데,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캐슬린 오양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얼굴을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 검색을 하시면은 CS188 요것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쭉 해서 이게 엄청,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짧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원래는 1시간 20분 정도 수업인데, 중간중간에 5분짜리 에피소드가 있어서, 총, 몇 개냐니까, 총60몇 개죠. 숙제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뭐 과제도 있고 해서, 총 6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할 분량이 많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분량입니다. 꽤 분량이 되죠. 어쨌거나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름 이제 어디 가서 내가 AI 공부를 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버클리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그러니까 여기 수업들이 되게 좀 특징적으로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진행한 수업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진행하는 것을 그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슬라이드 2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은 수업에 대한 안내니까 굳이 뭐 제가 할 필요가 없고 2번부터 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렉처 2부터 해서 렉처 26까지 그리고 에피소드까지 쭉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습을 제 수업을 통해서 예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버클리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굳이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렉처 2부터 해서 주제별로 3분 내지 5분 길이로 잘라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